이번 시간에는 예쁜 상자를 접어볼게요. 이렇게 받침 세울 수 있는 상자예요. 요거는 15cm 정사각형 종이로 접은 거고요. 지금 제가 접는 건 30cm 정사각형으로 접어보겠습니다. 삼각으로 크게 한번 접으시고요. 펼쳐서 삼각으로 반을 접어주신 다음에 네 곳을 다 중심을 향해서 반석 접기 해주세요. 반석 접기 하신 다음에 뒤집으셔서 접기선을 한번 내어줄 거예요. 접기선은 삼각으로 접으시고 펼쳐서 반대쪽도 삼각으로 접으시고 사각으로 펼쳐서 다시 사각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접기선을 보시고 사각 주머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접기선대로 이렇게 잘 보이게끔 접어드릴게요. 접기선대로 이렇게 눌러 접으시면 사각 주머니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각주머니가 완성이 되셨으면 양쪽 옆을 펼쳐서 눌러접기 해주세요. 반대쪽도 펼쳐서 눌러접기 해주시고요. 돌려서 밑에 직사각형을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으신 다음에 반 접은 모서리를 삼각으로 접기선을 내어줍니다. 접기선을 내어주시고요. 펼쳐서 한 장만 들어 펼쳐서 양쪽 모서리를 펼쳐 눌러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뒤집으신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중심을 향해서 삼각으로 접으신 다음에 다시 접기선을 펼쳐서 옆에 접기선대로 펼쳐 눌러 잡아주세요. 펼쳐 눌러 접으시면 이 상태로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시고 한 장은 뒤로 보내셔서 앞뒤가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오셨으면, 아이고, 이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어주시고, 펼쳐서 여기 중앙의 삼각을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다시 덮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마주보게 반을 접어주시고 다시 접기선을 펼친 다음에 중앙에 있는 부분을 중앙이 뾰족해지도록 접은 다음에 다시 덮어주시고요. 밑에 부분을 접어 올려주세요. 끝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끝까지 올려주세요. 이렇게 뒤집으신 다음에 다시 똑같이 해줍니다. 반대편도 한가 올려주시고요. 전체를 들어서 끝까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펼치시면 상자가 완성이 됩니다. 밑에 부분을 입체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시면 밑에 부분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져주시고요. 돌리시면 이렇게 다리가 있는 상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